안녕하세요. 화산비차 빗바빠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12일입니다. 저는 아카시아 꿀을 다 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이 여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밤꿀이 지금은, 뭐 지금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조금 전에 한번 보니까 잠시 이 프로폴리스를 많이 붙여놨네요, 애들이.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붙이는 것은 밤꿀이 예, 들어오기 전에 예,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 그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예, 프로폴리스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예, 이 프로폴리스 망을 하면 되는데 예, 저는 다 설치를 안 했습니다. 조용합니다. 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들이 크게 뭐 분열을 안 해도 조용합니다. 7장이네요. 소비는. 얘들이 실제로 그렇게 꿀을 많이 가지고 오는 애들은 아니더라고요. 자, 마이비블 통에 있는 애들이 이쪽 그 파란 통에 있는 애들이 수밀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봉은 얘네들로 지금 좀 분봉을 좀 찢어놓고 구황을 내고 분봉은 그 분봉할 때 전용왕을 가지고 얘네들 찢은 애들도 있고 왕대를 가지고 찢은 애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 일부는 또 구황을 찢어주고 왕대나 천연왕을 제자리에 본통에 놔두고 하니까 역시 많이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구황 분봉 찢은 데는 예, 벌들이 거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꿀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는 가볍습니다. 자, 근데, 자, 꿀이 조금씩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소강대 위쪽하고, 이 위쪽으로. 그제는 꿀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했었는데, 여기도, 꿀이 조금씩, 여기는 조금 무겁네요. 네. 자,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꿀입니다. 이게 여기 조금 무겁습니다. 저 다친다. 여기는 약간 무게감 느껴지는데요. 여기 자 여기는 자 봉판에서 깨어나고 지금 봉판은 거진 다 뛰어가네요. 자 여기는 저 까진 봉판에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꿀도 한번 쳐다보고 내금도 하고 이렇게 해줄 생각입니다. 내금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여왕이 없는 사라진 통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이고 얘 찡겼네. 자 여기도 꿀을 조금씩 갖고 옵니다. 밑에까지 꿀을 쭉 갖고 다 채워놨습니다. 네, 여기는 바짝바짝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무게감이 이쪽 7번 장보다 갈수록 무게감이 더 느껴집니다. 손질다고 막 손질났습니다. 자, 보자, 얘들아. 자, 손질 안 하고 올렸더만, 자, 너가 가리려면 안 되지. 자, 이제 상처를 줄게. 보자. 마칩니다. 자. 이거 무겁습니다. 이게 뭔데요? 자, 여기. 자, 보시면, 자, 여기 소강대에는 딱 꿀 다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는 이쪽,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바짝바짝 하는 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제 바로 오늘 들어온 꿀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물론 겹쳐놨겠죠. 자자자 봅시다. 자, 얘 뒤에는 뭐 안 보면 되겠지만 자 볼게요. 자 자 보세요. 꿀이 자 여기 자, 그 좀 찾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꿀 냄새가 좋았습니다. 지금 밤꿀은 아직까지 지금 보면 밤나무에 숯꽃이, 밤꽃이 열린 게 잘 안 보이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여기는 소강경우에 약간 하얗게 서리네요. 봉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보자, 얘들아. 무겁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무겁네요. 그진 다 찬 것 같아요. 다, 그진 다 찼습니다, 여기. 자, 여기도. 그진 다 찼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 꿀이 좀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조용합니다. 안 그러면 막 달라지고 난리 나거든요. 우리 꿀이 뭐 그렇게 아주 순한 벌은 아니라서 그렇게 막 난폭한 애들 다닌데 꿀이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다 예, 애들이 조금 힘들지 못해 다들. 와 미친데 자. 네, 조심, 너나 나와라.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꿀인 꿀 보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왕이 잘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비자비 빠빠였습니다.